자,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신 두 가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외신,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There could be a mild US recession in 2020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2020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죠.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의 의견인 것이고요. 지금 가장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의 걱정. 그리고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펼쳐지면서 유동성 랠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또 반대적인 의견. 이 양면의 의견이 지금 팽배하게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중국은 더 심한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침체 시기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할 것이다. 자, 이런 비관론을 펴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현상이죠. 그렇지만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서 유동성 부여가 일어나게 되면 경기가 하락 국면이 멈출 수가 있다. 오히려 선행지수가 돌아서면서 경기가 다시 2020년이 되면 회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이 증시에 있어서 8이닝인지 6이닝인지 아니면 뭐 야구 경기를 9이닝인지, 9이닝인데 또 연장전이 12이닝까지 갈지 15이닝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뭐 글로벌 시장 속으로와 주식 속으로를 계속해서 보신다면 그 고민 덜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외신, 최근에 저도 이 가격 상승을 보면서 이 최근에 보면 자금들이 뭐 금이나 다시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게참 놀랍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1,400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11,500달러를 넘어섰네요. 네, 보겠습니다. 네. Bitcoin climbs to 10,000 as memories of crypto bubble fade. 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었구나. 네, 네. 2년. 벌써 그렇게 네, 빠르군요. 네. 맞아요. 2만 불 넘게 올라갔었을 때. 그게 예. 연말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하락을 할수 있다 했고, 그렇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4,000달러 이상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정도.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라면 비트코인도 살아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3,000달러까지 떨어졌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4,000달러 위에서 이렇게 좀 오래 있다가 이제 최근에 거의 한몇달 사이에 상당히 큰폭 상승을 해서 지금 벌써 11,000불이군요. 예, 만불이 아니라. 네,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내리겠다 얘기했고, 중국은 그 전에 또 내리겠다 얘기했고, 드라기 총재 이유는 또더 내리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뭐 서로 다 금리 내리겠다, 그죠? 통화 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그게 항상 유명했던 것이 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갔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금보다도 크립토 커런시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관심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또 너무 많이 가면 거품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00달러일 때부터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지금 또 벌써 100% 이상 올랐으니까 조금 뭐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계속 관심은 생길 거다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다 지금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또
재작년처럼 급속도로 2만 달러가 돌파가 될지 아닐지는 한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이슈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은권이 어떻습니까? 네, 미 연준의 점도표 그리고 시장의 금리 전망을 보면은 이제 미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7월 30일 FOMC 회의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걸 보여집니다. 여기 금리 인하 금리 전망을 살펴보면 네. 7월 31일 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고 이제 9월 18일에 추가로 25BP 인하되는 것을 78.5%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금리가 2.25에서 2.5% 2.5%인데 7월에 2.0에서 2.25%로 그리고 9월에 1.75에서 2.0%로 내릴 확률이 높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7월에 한번 인하하고 이후 미중 무역 분쟁 흐름에 따라서 추가 1회 인하가 있을 수 있을 거라 판단을 되는데 다만 그 시점 자체는 아무래도 뒤로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록기 연구원님, 아직 이제 카메라와 이제 눈 마주치는 게 좀 부끄러우신가요? 아, 예, 카메라 자꾸 피하시는데 요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금리 인하 기조 계속해서 이제 우리 다음 달에는 거의 100%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자, 결국은 금리 인하의 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시장 팍 빠지고 네. 네, 금리 인하 한다 그러니까 확 오르고 예, 결국은 금리 인하의 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를 보고 있으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에 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만 금리 덜 내릴 것 같으니까 또 시장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꼭 굳이 두 차례 이상 내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던 간에 금리는 두 번 내린다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안 내릴 거다, 뭐 아예 금리를 안 내릴 거다 하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올해 1사분기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2사분기, 3사분기에 이익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지난 12월에 올린 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금리 인하가 7월 31일 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내릴지 안 내릴지는 한 번은 내릴 것 같습니다. 세 번까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내리는데 그 두 번째는 저희 판단에는 한 12월 달쯤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시장은 더 빨리 내릴 거야 뭐 이런 기대를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면 될수록 실질적으로 달러는 약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가 최근 들어서 벌써 2% 정도 절하가 됐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93 내지 94 좀 많이 보면 92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그 이유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유가도 움직이겠죠. 당연히 약 달러면 강 유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폭 자체가 거의 60달러 수준까지 오고 있죠. 저는 또 이건 박스권이다 얘기했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0달러와 65달러 사이 정도 좀 높게 보면 70달러까지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공화당도 유가는 좀 오르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물론 너무 많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못할 거다.
셰일가스가 계속 공급을 늘릴 거다라는 기대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지금 보면 이슈 가운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 특히나 뭐 화웨이 같은 기업들을 압박하자 이제 애플도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나 봅니다. 생산시설 30%를 탈중국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다들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그 안에서의 부양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생산시설 30%를 이제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은 뉴스를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의 이제 여파가 충분히 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한국 기업 역시 탈중국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실질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 연준은 인플레의 우려보다는 경기 부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부여 시나리오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환율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유동성 부여 그리고 버블 증시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주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몇 년 뒤에는 과잉 생산, 버블 증시 붕괴 현상과 연결되는 과정이더라도 그 전에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처럼 많은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이 생산시설 30%를 중국에서 멕시코, 베트남, 인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생산시설 일부분을 본국, 즉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판단되는데요. 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법인세 정책을 고려하면은 30% 중 절반은 다른 해외 국가에 유지하고 다른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30% 생산시설 탈중국화, 다른 신흥국 비용과 미국 내 비용 세금을 포함 비교 분석한 다음에 생산설비 투자, 신흥국 투자가 이제 신흥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면서 해당 국가들 GDP 확대 효과로 이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중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랑 관계없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을 막으려 할 것이고 이는 인민은행의 뭐 적극적인 통화 정책, 재정 정책으로 이어질 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국 입장에서 경기 부양책은 필수 불가결해졌지만 그 통화 정책이 추가로 완화된다면 이제 위안화 환율 부분이 좀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최근에 미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이제 달러 대비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지 않는다면 중국 위안화 환율은 현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양국의 중앙은행들은 정부 서포트는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면 그 강도는 미국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해 52bp 내린다면 중국은 최소 50bp에서 100bp까지 인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증시는 이제 장기적인 펀더멘탈 전망과 무관하게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저희가 글로벌에서 중국 투자 비중을 20%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쉽게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금번 상승장에서 중국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내 비중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우리가 또 체크해 보아야 될 부분은 달러 부분입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이제는 차츰 달러 약세 쪽의 기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들이 있을지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매번 뭐 지루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비교 많이 하고 있죠. 네.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강도의 약세, 달러 약세가 일어날지 또 이게 신흥국 시장을 얼마나 올려줄지 아니면 또 미국 시장은 얼마나 올라갈지 자,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달러 약세 추세가 일어날 것은 당연한데 그 강도는 아마도 98년, 2000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강도보다는 낮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 연준이 그때 98년에 금리를 빠르게 세 차례 인하를 합니다. 한 달 인하하고 그 다음 달 바로 인하하고 또 두 달 뒤에 또 인하하고 그러니까 4개월 거쳐서 뭐
0.75%나 인하를 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으로 따지자면 7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라면 당연히 달러는 연말까지 또 10% 정도 절하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렸지만 아마 두 차례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시기로 놓고 보면 7월에 한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12월 달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달러의 움직임은 10%의 절하는 아니고요. 아마도 이거야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5% 정도로 따지자면 98.5에서 아마도 낮게는 93, 뭐 94 정도까지의 절하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평가 절하되는 시기가 나타나면 보통 신흥국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달러를 파는 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미국을 다 팔고 나와야 되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달러 약세 구간에서 도대체 나스닥과 S&P와 다우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면 뭐 달러 움직임보다 훨씬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유동성 부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국 자체 유동성이 미국 증시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거품 증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저희가 뭐 80%까지도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적어도 60% 이상은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신흥국을 또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 말씀드리죠. 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신흥국 시장의 상승폭이 미국 시장보다도 높았으면 높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신흥국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반등이 보일 때 그래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살짝 줄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많이 들고 가는 전략, 여기에 또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의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남은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근 보면 뭐 앞서서 저희가 비트코인 말씀드렸지만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의 매력도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앞에도 언급이 나왔지만 네.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너도 금리를 내리면서 결국 글로벌 유동성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제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게 되는 이제 부작용도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 때문에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이었다면요.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비트코인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또 향후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홍록기 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